솔직히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만의 생각인가요? 그죠? 그죠? 이게 노래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데, 이건 정말 100% 홍보의 문제는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계속, 여러분, 이별 단계에 계시고요. 이거는 굉장히,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?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은하 이거 꼭? 막 이렇게. 이별에 계십니다. 우리가 이렇게 지낼 동안 또 진호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진호 씨? 올라오시죠. 그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해요? 웃을 수도 없고 밥도 못 주실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잤어요? 아까 노래할 때보다 좀 네. 공연장이 후끈후끈 된 것 같아요. 그죠? 아까 좀 추웠어. 되게 네. 핫하네요 이렇게. 옆에 건반이 맞아요. 좋아요. 되게 추웠거든요. 여러분 없었을 때는. 네, 리허설 할 때 너무 춥게 이제. 네. 리허설 하다가 감기 걸렸거든요. 진짜인데. 어쨌든. 네.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제 스토리를 좀 네 그러면 진호 씨에게 무대를 맡기고 좀 다시 또 이따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은하 씨랑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또 운이 닿아서 히든싱어라는 좋은 프로를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공연까지 하게 되고 또 제가 뭐라고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100명에 가까운 그런 리스너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또 공대는 은대녀의 이름으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다른 대중들은 이제 히든싱어 끝난 후로 저는 뭐 가수 희성의 고창자다 약간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약간 난관에 봉착했어요, 저는. 왜냐하면 제가 히든싱어에 출연할 무렵에는 사실은 가수 희성님의 색깔을 좀 빼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어요. 근데 다시 히든싱어 때문에 제가 모창을 다시 연습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 그 모창으로 저의 음악을 그냥 딱 점철시키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도 저만의 색깔이 있다는 걸 여기저기 좀 알려주고 싶었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싶었고 공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신선한 노래를 발견했어요.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울렸으면 좋겠네요. 협찬받은 물통. 작년에 되게 이 노래로 작년에 되게 이 노래로 수많은 여심들을 녹였던 그런 노래예요. 어디선가 저희 어머니께서 웃고 계세요. 정말 네, 잠결에 그 느껴지는 그 숨소리 그 정말 어디선가 웃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네, 저희 어머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. 너상